기본을 알고 있으면 응용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관절이 움직이는 종이손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료는 상자 종이 또는 골판지가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커팅 매트와 자, 자르는 도구, 붙이는 도구, 테이프와 빨대, 그리고 털실을 사용합니다. 택배 상자를 사용할 때는 상자의 안쪽에 보면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뜯어서 넓게 펼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상자 종이를 자를 때 커터칼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안전한 골판지 톱을 사용하겠습니다. 길게 자를 때는 자를 대고 칼집을 먼저 내주고 잘라주면 좋고요. 짧게 자를 때는 그냥 톱처럼 쓱쓱 잘라도 잘 잘립니다. 택배 상자의 골은 하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진 종이도 있습니다. 두 개가 겹쳐진 종이는 더 튼튼하지만 자를 때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판지는 방향이 있는데요. 이 방향에 따라 종이가 쉽게 접히기도 하고 반대로 종이가 잘 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들기 할 때는 볼의 방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관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게 자른 종이를 손가락처럼 구부려지게 만들고 싶은데요. 우선 접히는 부분을 자를 대고 반듯하게 접어줍니다. 종이 끝에 털실을 붙여줄 건데, 목공풀로 붙일 수도 있지만, 마르는데 오래 기다려야 돼서, 글루건을 사용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만약 글루건이 처음이라면, 메이커 탐구 생활에 글루건 편을 보고 사용하세요. 실을 잡아당기면 종이가 구부려집니다. 하지만 실은 종이와 같은 모양으로 구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이 움직이는 길을 잡아주기 위해 빨대를 잘라 털실 중간중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접히는 관절 마디 하나씩 붙여줍니다.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테이프를 한번더 붙여줬습니다. 아까는 종이만 구부려졌지만 지금은 실과 종이가 같은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기본을 배웠으니 응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드는 종이손은 어떻게 움직이나요?